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뒤집개로 갈게요. 조련사 하나 먹을까 그냥? 이상주의도 괜찮긴 한데 조련사 먹고 한번 가보자. 난동꾼의 필연. 난동꾼의 필연이라고? 필연덱은 지금 아까 봤을 때 딱히 안 겹친 것 같긴 한데. 필연덱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번 판은 난동꾼을 그러면 이게 필연덱에 난동꾼이 없는데, 그쵸? 세트가 난동꾼일 것 같지만 파수꾼이라서 아이템 그냥 쭉 안 만들게요. 그러면은 어차피 졌으니까. 혹시 필연 쪽으로 겹쳤나? 근데 천개 상징. 아, 이거 천개 상징 먹으면 요네덱 진짜 센데. 여기도 천개 요네 하나 있고. 사실 천개 덱, 야, 천개 요네가 지금 몇 명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야, 요네덱으로 갈만한 애가 4명이 있는데요, 지금 8명 중에? 이러면은 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빈집이란 말이죠? 요네 견제하고 싶은데? 이거 이자를 깨서라도 요네를 견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 팔면은 이자 되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네 팔고 이거 두 마리까지 팔면 20원 이자 되는데 이거 그냥 요네 견제하겠습니다. 여기가 신화니까 뭐 탐켄치도 빼줄 거고 삼코. 그럼 내가 뭐 앞에 쓰레시 볼 때 다들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탐켄치 정도 끊을 수 있겠다. 이기냐? 아, 여긴 도대체 얼마나 약한 거야? 이 덱에 진다고? 지팡이 먹어야 돼. 오케이, 3원짜리 지팡이 너무 좋다. 갑옷 요네를 먹고 견제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갑옷 요네 너무 맛있겠다. 야, 아, 바로 먹어버리네. 아, 지팡이도 뺏겼네. 곡궁으로 먹게요 그러면은. 야소 이성 좋아요. 렉사이는 굳이 이성 안 띄울게요. 이기면은 그거긴 한데, 아니면은 렉사이 이성 띄우고 그냥 지면은 아리를 팔아버릴까? 연승 중이라 이기고 싶긴 한데, 만나는 애들도 다 좀 밑에 있는 애들이라 여기가 좀 문제인데. 여기만 이기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띄워보자. 지면은 아리 팔지 뭐. 아, 제일 센 애 만났네. 힘들어도 일단 아이템 줘봐. 아, 여기 이겨야 되는데. 말파이트가 뒤, 아, 여기 킨드레드가 또 말파이트 뒷라인으로 드리블해왔어, 얘. 아, 진짜 킨드레드 미치겠네, 얘, 진짜. 아니, 얘가 진짜 멍청해요, 킨드레드 인공지능이. 너무 쓰레기야. 저거 좀 상향 좀 해줘야 돼. 너무 멍청해, 킨드레드. 이길 수 있냐? 아, 진 것 같다. 아, 맙소사. 아이고, 뒤집게? 필연 만들어야겠는데요, 그러면은? 지팡이 하나 먹어놓고, 무인수도 하나 먹어놓고, 오필연이 됐습니다, 이거. 허수아비까지 해가지고. 좋아요, 일단. 요네 몇 마리 풀렸냐, 지금? 하나, 둘. 뭐야, 두 마리밖에 안 풀렸어, 요네? 서로 요네 덱을 갈라고는 하는데 요네가 안 나왔나 본데, 아직? 하긴 뭐 아직 뭐 리롤 칠 구간이 아니긴 하니까 이런 거 한 마리씩 집어넣는 것도 애들 이성 붙는 타이밍 엄청 늦게 만드는 거라 타격이 좀 많이 클 겁니다, 영향이. 그렇지, 1등 이겼다. 어우, 요릭 빡센데? 어우, 씨, 무섭다, 야, 요릭. 아, 필연 문장 하나 더? 킨드레드 이성 붙이고 필연 문장? 재빠른 무장도 괜찮긴 하거든요? 아이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필연 문장 하나 더 주면은 야소 같은 애 빼버릴 수도 있으니까 필연 문장을 하나 더 가자, 그냥. 킨드레드 이성 붙여주면서 일단 비전 마법사에 필연 하나 넣어놓을까? 오케이, 갈라줄용 킨드레드 하나 좋았다. 다음 턴에 6레벨도 찍히고. 나 지금 아펠만 있으면 바로 7필연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필연이 많네. 3개나 있네, 상징이. 심지어 하나는 허수아비가 들고 있는 필연이라 이거 레벨업 치고 6레벨만 돼도 7필연이 가능합니다. 원래 7마리가 필요한데 허수아비 때문에 지겨주고. 신드라 먹어버릴까? 안 그래도 곡궁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탱템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 탱템도 있어야 되긴 하는데 신드라 못 먹었구나. 그냥 풀템 곡궁 먹고 풀템 만들어버리고 갑옷 먹을게요. 아이, 연운 먹고 블루 신드라 보자. 아이, 저런. 지팡이 먹읍시다 그러면. 야소 6마리. 야, 여기서 리롤 치고 아펠 하나만 찾을까? 아펠이나 쓰레시 하나만 찾아도 7필원 돼서 덱파워 확 뛰거든요? 찾을만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만. 하나만 좀 줘봐. 하나만. 아 운이 없네요. 그냥 레벨업이나 치겠습니다. 아 이거는 리롤 칠만 했는데 운이 없네요. 뭐 운이 없는 거라 어쩔 수 없고 그냥 레벨업 칠게요. 이게 타이밍상 이거 리롤 쳐가지고 한 마리 찾고 7피런을 받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또 날아서 운이 없어서 못해버리네.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 다음 턴에 상점에 자연빵으로 7피런 나온다? 진짜로? 아 무료 새로 고친 8회 뭐야? 아니 이러면은 리롤 안 쳤지 전 턴에. 야 이거 야수가 삼성에 붙겠는데? 쓰레시 나왔다. 일단 7피런 좋아요. 얘네들 연결하고 이제. 아니 리롤을 8번을 쳤는데 저거 쓰레시 하나 나온 거 너무 이거 너무한데요? 너무 운이 안 좋은데 이거는? 아 예, 안 좋은데 이러면? 나는 세진 게 딱히 없거든요. 뭐 7피런이 많이 세지긴 했는데 찾은 거는 사실상 쓰레시 한 마리인 거고 다른 애들이 좀 덱이 강화가 많이 됐을 거라 리롤 8번이면 상대적으로 좀 제가 손해를 봤네요 이번 그 주우자 때문에. 그래도 뭐 5연승 했으니까 됐다. 그래 요네 두 마리 견제 좋아요. 여기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요네가 일곱 마리가 풀렸고 제가 두 마리 들고 있으니까 아홉 마리가 풀렸네요. 그러면은 여덟 마리가 더 풀릴 수 있네. 아마 삼성은 아무도 못 띄울 것 같아요. 얘네끼리 살아있는 동안엔 삼성은 못 띄울 것 같고 좀 몇 명이 죽고 이제 마지막 뭐 한두 명 남을 때나 삼성이 붙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요네 이성 나이스 너무 좋았다. 야, 내가 요네 이성이 붙었어 뭐야. 감사합니다. 아펠 나이스. 힌드레드가 이성이긴 한데 그래도 아펠이 더 셀 것 같아. 일단 풀템 끝내고 망토를 좀 먹고 탱템이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신드라템 연운을 먹어놔도 되긴 하는데 아 좀 탱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요네 덱인데 요네 한 마리 있고 제가 요네가 세 마리가 있거든요. 아이 골 때리네. 레벨업 쳐놓을게요 다음 턴에 7레벨 찍히게. 판도라 아이템 무사위 던지기 고정된 지원. 일단은 판도라 아이템 필요가 없어. 이게 입맛대로 고르는 모로라 아이템을 너무 알차게 잘 만들 수 있어요. 필요 없고 아 이것도 필요 없어. 구인수레드 다 이미 있잖아. 찬란한 도장이냐 훈련봇이냐인데 지원 아이템 두 개 들어간 찬란한 도장 거르고 프리즘 티켓으로 아니 앞에 삼성이나 볼까? 아니면 뭐 딴 거 삼성 볼 수도 있고 레벨업 치고 프리즘 티켓을 일단 가자. 이거 도자기랑 저격수 받아줄게요 이걸로. 야 그럼 아펠 이성만 붙이고 여기서 삼성 보지 말고 다른 애를 삼성 보자 이거. 그 제가 필연 상징이 많잖아요. 세 개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아펠 말고 필연 상징이 들어간 누군가를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난하게 1등 하려면 이제 여기서 어차피 7피런이 이미 됐거든요? 세트가 없어도?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앞에 삼성을 7레벨에 그냥 아예 봐버리고 레벨업 미는 게 무난하게 이제 1등하는 판인데 뭔가 다른 상징이 들어간 다른 애를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아 못 이기냐 이거? 진 것 같은데? 아 록스 CC기 좋았는데 아쉽다. 아 너무 아깝다. 앞에 하나만 더 피짐 티켓이라 신드라 좋아요 일단. 프레시 아펠 이성만. 그렇지 됐어 됐어.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한다니까 계속 주네 리로를. 쓰레시. 야 이거 그냥 삼성 띄우자. 아니 너무 잘 주는데요 프리즘 티켓. 삼성 띄워도 되겠는데. 쓰레시가 지금 6마리예요 3마리만 더 찾으면 삼성이라. 아 이게 원래 탱템을 야소 줄까 그랬는데 야소가 삼성 각이 보여가지고 그냥 야소 쓰지 말까 그러면은. 너무 지금 잘 붙었네. 글쎄 야 앞에 이성인데 좀 보여줘라 이제. 못 이기네. 제가 조합이 지금 약한 게 아닌데 탱템이 아예 없어서 그래요 지금. 아 방어 조합 아이템 추가합니다. 너무 좋고 이렐리아 먹는 게 좋겠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소라카? 가고일에다가 벨트 하나 보는 거. 아 요네 너무 많이 견제하는데 나?
어, 야소 삼성 붙었네? 뭐 안 띄울 이유가 없죠? 붙는다면은. 가고일 쓰레시야. 어, 야 우디르 이성 뭐야 저기. 아니 그걸 왜 내가 만나. 아니 뭐야 여기 우디르 이성 방금 띄웠는데 그걸 왜 내가 만나. 여기 한 번만 이기면 죽거든요. 피 9거든요?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합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이미 죽었는데 여기? 행운을 터트리긴 했는데 하필이면 얘가 나를 만나버렸다 야. 아 저런 아쉽네 저런. 아유 들어가시고요. 이 다른 애들이 나한테 감사해야겠다 야 이거. 야 이거 아니면은 난동꾼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필연 상징 하나에다가 사 도자기를 갈까? 파수꾼 세트랑도 연계되고. 어 뭐야 서풍이 있구나. 9레벨에 사도자기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0피런은 확정이거든요. 상징이 3개가 필요한데 지금 상징이 3개가 필요한 그 10피런은 확정입니다. 저 세트만 찾으면. 아 그냥 레벨업 밀까? 아니 근데 이거 얘네가 삼성작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9레벨 가서 세트만 찾아도 10피런이거든요 이번 판. 사실 삼성작 얘네 안 봐도 되긴 해요. 10피련 자체가 1등 덱이기 때문에 그냥 뭐 거의 다 띄워가지고 그냥 보고 가자. 프레시 하나 남았고. 어 아무무 요네가 딴 애들 요네 덱 많이 가는데 잘 뜨네 그래도. 어 아펠. 아 이거 애쉬 뭐 필요 없어 나중에 찾지 뭐. 오케이 아펠 삼성 좋아요. 쓰레시 삼성도 붙여야 되긴 하는데 이제 그만하자. 아! 그만하려고 했는데 떴네? 아니 뭐 그럼 감사하고요. 이제 레벨업만 밀면 되겠다. 힌드레드도 있겠다. 잠깐만 이제 아이템을 구원 쓰레시 갈까 그냥? 천사? 아니 대천사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구원을 간다고 치고 총검 세트 하나? 데캡 신드라 하나? 데캡 가자 그냥. 총검은 어차피 저기 세트 연결함은 어차피 그거네. 어차피 블루 저거 릴리아 주겠구만. 근데 뭐 쓰레시랑 지금 아펠이 둘 다 삼성이라 뭐 여기도 바드가 삼성이긴 한데 제가 훨씬 더 강하죠 여기보다. 바드 덱도 전투 길게 하는 거고 아펠 덱도 전투 길게 하는 덱인데 이게 둘이 붙으면은 바드 덱이 이기네? 아니 아펠 덱이 더 세야 되는데 원래 이게. 어? 뭐지? 뭐야 왜 지냐? 생템이 좀 없어서 그런가? 지금 사실 상징이 두 개 있어가지고 그만큼 아이템이 빠졌잖아요 좀.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네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요네가 여섯 마리 아니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요네가 열한 마리가 있는데 제가 세 마리 더 들고 있어서 열네 마리가 풀렸습니다 지금. 열일곱 마리 중에 세 마리밖에 더 안 풀려. 여기서 세트 먹어야 돼. 유물? 만화자네 신드라 좋은데 워무그에다가? 이걸로 갑시다. 만화자네가 제일 좋은데요 여기서? 너무 좋게 뽑았는데? 만화자네랑 워무그 주고요. 도자기 그냥 하나 넣자. 아니 근데 뭐 도자기 탱커가 없어서 사실 의미 없는 것 같긴 한데 도자기 말고 늘만한 거 없나? 난동꾼? 아군 체력 100 늘려주는 거? 아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요네를 넣어버려 그냥? 아니야 신드라 하나 넣자 그냥. 어 그래 여기도 요네 삼성작 보고 있죠. 근데 요네 풀리겠다 이거. 요네 덱 죽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초반부터 요네를 견제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삼성을 못 띄우고 죽은 거죠. 센 타이밍이 오기 전에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시고요. 어디서 세트 한 마리 뚝 안 떨어지나 하늘에서? 야 이거 신드라가 추가 피해 10%인데 10피련 받으면은 아니지 어차피 10피련 받으면 모든 피련 챔피언이 모든 피련 추가 효과에 300% 획득이니까 연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네. 어차피 10피련이면 그냥 효과 다 받겠다 야. 원래는 이제 피련이 7피련까지 받아도 그 두 마리 연결한 거를 다른 애들이 전부 다 받는 건데 10피련을 받으면은 모든 필연 추가 효과의 300% 획득이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쓰레시랑 야소를 연결한 거를 이렇게 두 마리만 받아야 되는데 원래가 신드라 거 받고 이거 체력 리젠 받고 아리 거 받고 아펠 거 받고 뭐 오른 거 체력 리젠 받고 허수아비 거 받고 뭐 다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정신 나갔죠 그냥. 야 나 이제 그 세트 찾아야 돼 세트. 뭐 탐켄치 띄워도 뭐 질 수가 없다. 아 여기 신드라 견제하네. 이거 내가 신드라 삼성 보는 것 같으니까. 근데 신드라 삼성이 문제가 아니죠? 그럼 나도 탐켄치 견제해야지. 나도 너 견제. 저 이거 레벨업 치고 세트 찾을게요. 그냥 이거 저 프리즘 티켓도 있어서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룬 삼성? 지겠는데? 아니, 세트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나 이거 아니 이게 안 떠? 야 휴진까지 주자 그냥 얘. 휴진에다가 만화자네로 첫 스킬 빨리 굴리면 만화자네로 스킬 계속 쓰잖아요 그냥. 블루가 안 나온 게 좀 아쉽긴 한데 아니 뭐 휴진이면은 뭐 결국에 스킬 굴리는 게 목적이니까. 이거 요네 그냥 팔자 이제. 저 이거 돈이 있어야 돼 돈.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야 세트 하나만 줘봐. 시피리언 좀 맞추자. 어우 신드라 뭐야 이거. 왠지 정찰 오는 게 이거 뭐 신드라 삼성 붙으면 그냥 나갈 것 같은데 저기는 왠지. 세트. 어휴 큰일 났네. 됐다. 됐다 시피리언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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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 이거 가자. 자 만화자네로 신드라가 그냥 계속 스킬을 굴리는데 시피리언으로 모든 필연 추가 효과에 300% 획득. 어떻게 할 건데 들어가시고요. 와 미쳤다. 이거 신드라 삼성 붙이고 싶은데. 그러면은 뭐야 여기가 필연 왜 있어 여기는? 아 혼돈의 보름으로 무작위 상징. 아 그러네. 아 혼돈의 보름으로 무작위 상징 나와서 그러구나. 아 필연이랑 이게 왜 있나 했네 여기. 너무 세죠 시피리언. 신드라 있냐 하나? 아 신드라가 안 뜨네. 아쉽다. 야 신드라 좀. 신드라 하나만 더. 신드라 하나 더 뜨면은 저 신드라 앞배치 해볼게요 그냥. 이거 얘 피읍이 써가지고 될 것 같은데 앞배치해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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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근데 P20이면 여기 죽을 수도 있겠다. 효진 제조학기 총검? 총검 세트 넣어놔라. 야 신드라 그렇지. 와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10필연을 받은 삼성 신드라 거기에 만화잔에게 쇼진까지 들어가서 스킬 시작하자마자 굴리는 말도 안 되는 괴물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